지금 이야기를 이제 조금 제가 돌려서 오늘 그 대통령실에 직접 방문하셨죠. 정준영 의원. 아, 네, 네, 네. 예, 그래서 네네. 이제 김문수 지명자에 대해서 지명 철회하라 이렇게 네네네. 이제 야7당이 같이 네, 같이 갔습니다. 저걸 했던데 네네네. 우리 자료 사진 지금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네, 오늘 가시니까 접수는 받아 줍니까? 지난번에는 청문회에서 아, 문제 있으니까 제가 거기 가서 엄청 화가 나서 왔는데요. 예. 이걸 맞아요. 국민들이 아셔야 돼요.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는 간판이 없어요. 네. 간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민들이 민원실 접수하러 민원 접수하러 가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우리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야6당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했고 경찰의 안내를 따라서 한참 걸어서 더 갔는데 횡단보도를 건너 갔는데 거기 국방부 사무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국방부 민원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순회해서 갔는데 우리는 여기 대통령 그 민원을 안 받는데 건너서 가래요. 갔더니 그러니까 경찰들도 엉터리를 안내해 주는 거예요. 갔더니 간판도 없는 사람들이 그 부스 안에 몇 명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민원 접수 여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원 접수 하러 왔습니다 했더니 아무도 듣는 척도 안 하고 보는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의원들 거의 10명 가까이 갔는데 아니 우리 민원 접수하러 왔습니다 했더니 가만히 계셔보세요. 전화 통화해 보겠습니다. 계속 모른 척하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한 40분 동안 실랑이 하다 왔거든요. 자, 거기가 그럼 민원실입니까? 어떻게 경비실입니까? 뭡니까? 그게? 민원실 맞습니까? 대답을 안 해요. 말해드릴 수 없대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실 주변에 네. 국민이 접근해서 자신의 그래서. 억울한 사정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다? 저희가 그래서 우리를 안내해준 경찰분한테 여기가 민원실 맞긴 맞냐. 그래서 했더니 일반 시민들이 시위하고 접수 여기다 하고 간다. 그렇게 말은 해요. 근데 민원실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안내 표지판이 아예 없고. 표지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몇 명 앉아있어요. 공무원들이. 아니, 원래는 정상적이면 뭐 정무수석이나 나와가지고 받아가는 게 원래 그것도 기대를 안 했지만 그래서 김주영 의원님이 정무수석을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전화를 계속 하더라고요. 우리가 민원 접수하러 왔는데 이거 받아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알겠다 통화를 해서 의원님이 또 아 누구를 보낸다고 하니까 기다려보시죠 했는데 한 우리가 40분 동안 기다렸어요. 야. 겨우 그리고 전달해주고 왔는데 이게 전달을 안 할 것 같아요. 받기만 할 것 같아요. 김주영 의원이 이제 김포갑 지역구고 과거에 저 홍철호 네. 의원도 김포에서 국회의원을 했으니까 서로 아는 예, 사이니까 예, 이제 예. 전화를 해서 네, 네, 네. 직접 서류 접수를 받으라고 했는데 네, 네, 네. 아무도 안 나왔다. 예, 아무도 안 나왔다. 그러면 대통령실에 있는 그 민원실이라고 생각되는 공간에서 네, 직원도 공간에서. 네. 그냥 본 적 많죠. 우리 무시하더라고요. 얼마나 지금 거기서 자괴감을 느꼈는지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듣는 척도 안 하고. 이게 용산으로 옮겨서 제가 이쪽은 제가 모르겠는데 원래는 청와대 같은 경우는 하여튼 뭐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저 같은 시민운동가가 가서 해도요 나와요. 맞죠. 나와서 받아가고 네, 네. 당연하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안 나오게 되면요 그쪽에 이제 청와대 그 춘추관 저 거기 들어가면은 이 비서관실 다 비서실마다 이렇게 있어요 함이 이제 걷다가 넣어도 되고 모든 이게 전달했으면 조치가 있었거든요 그 통로들이 이걸 다 없애버렸나 보네. 예전에 청와대 민원실에 접수를 하면 그게 이제 해당 부처로 내려갔다가 또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와서 경로를 밟아서 오는데 접수 자체가 안 된다.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접수가 된다 안 된다의 문제 이전에 국민이 가져가는 민원도 접수할 수 없는 공간이라면 대통령실 민원실이 왜 필요한가? 그러면 그러니까 서울시도 그 없애버리지. 용산 대통령실의 현 주소를 예. 예 진짜 저기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되고 나서 지금 한 아, 5개월쯤 지났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엄청 뭐라고 하면 또 국회의원 갑질한다고 할까봐 예. 소리는 좀 질렀지만 이게 아니 어떻게 야당의 의원 10명 가까이서 왔는데 어떻게 민원도 안 받아주십니까? 이런 얘기는 막 소리 지르면서 했거든요. 야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지금 현 주소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음부터 그 네. 혹시 보좌진이 따라가면 그런 거를 영상으로 좀 찍어가지고요. 사진은 좀 사정하는 거 제발 좀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하는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그 사람도 공무원이잖아요. 네. 시키는 대로 했겠죠. 근데 너무 좀 죄송한 말이지만은 야7당이 모여가지고 지금 그러는 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렇게 엉터리를 대응하게끔 그냥 놔두시나요? 왜 이게 그렇죠. 대응이 안 되나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 거기서 우리는 어쨌든 저기 계속 저기 호소를 했는데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일반 네네. 국민도 아닌데 그러니까. 국회의원 7명이나 가가지고 7명이 7명 정도 갔겠죠? 더 갔죠. 네, 저만이 갔죠? 그 야 7당이 간 거잖아요. 뭐 한 당 하나만 간 게 아니라 네네. 근데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이것도 민원실을 통해서 겨우 전달하고 이건 좀 너무 모양새도 웃기고 지금 너무
제대로 대응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저기서도 이제 구호를 외치고 외치고 발표하고 네, 또 성명도 또는 설명도 기자들한테 했는데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이제 응대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너무 나이브하게 내지는 너무 점잖게 응대하신 거 아니에요? 잘 몰랐죠. 어처구니 없이 당해버린 거죠. 국회에 와서 싸우자도 했죠. 지난번에 그 그래서 그 과방위 의원들 방통위 그때 현장 조사 갔을 때 저도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김현 의원 같은 경우는 얼마나 가열차게 싸웠어요. 그러니까 나는 좀 그런 추정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일선에 와 있는 그러니까 하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막 이런 게 의미가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서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마음이 착하네. 오히려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 오면 싸우죠. 다른 뭐 비서관들 했을 거 비롯해. 민주당 법사위원들 갔을 때도 안 받아갔어요. 네. 네. 그때는 또 밖에서 아예 막아가지고 거기에서 전현희 의원이 쓰러지고 이렇게 거기 나이서 몸싸움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너무 좀 점잖았다고. 그래서 이제 찾아갔는데 몸싸움은 하지 않고 문은 열어줬는데 가니까 아무도 응대를 안 그러니까 이게 뭔가 들고 있다가 있을 수 있는 근데 이게 일인가요? 지금 노희 변호사 지적을 국회의원들이 지금 용산에서 저렇게 대응하고 있는 거를 잘 판단해봐야 된다고 저는. 저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시민들이. 그래서 솔직히 국회의원들이 차라리 현장에서 이게. 카메라를 수행원들이 가지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깥에서 피켓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아니, 것은. 시민단체 일반인이 제가 가서 사람 그 앞에서 시위하는 것보다 못하게 그렇게 하고 오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왠지 잘못한 것 같아요. 정말 답답하네. 민원실 안에서 아유, 아쉬워서 하는 이야기고요. 민원실 안에서 행동을 했는데 거기에서 보여주는 반응을 얼굴은 이렇게 블러 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 보이게 하지만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국회의원들, 국민들을 대하고 있다라는 것은 국민들이 보면 엄청 충격을 받기도 하고 아,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한 번 더 가십시오. 내일 다시 다 모아가지고. 아니 그리고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국회 차원에서 항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실이 어떻게 행정부가 지금 입법부에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응대를 합니까? 이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이럴 때 강력하게 항의하고 특히 국회의장에게도 건의를 하셔가지고 대통령실 이따 이런 경우는 안 된다. 이건 해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순하고 이렇게 나이브하고 왜 그래요? 나 이해가 안 가네. 근데 저기에 민원실에 있는 분들은 다 늘공들, 어공들이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늘공 어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대응하라고 오달을 하니까. 그게 제일 문제죠.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야 근데 일반 국민이 가서 한 거랑 똑같이 그냥 당하고 왔다? 아니 그러진 않았고요. 계속 소리를 막 하긴 했는데 거기 하급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게 무의미하겠더라고요. 자 홍철호 수석은 나오긴 나왔습니다. 안 나왔죠. 안 나왔고 지지도 안 했고. 아무도 안 나왔다. 그리고 거기 어쨌든 그 김지영 민주당 의원님들 많이 계셨고 해서 어쨌든 거기서 나름대로 정리해서 오긴 했는데 오는 길에 굉장히 이게 뭐지? 이런 건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고 아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의 대접이라는 그렇죠. 생각을 이제 했으면 정말로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에서 아예 임명하면 바로 탄핵이다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어느 정도 결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현재 뭐 일단은 그 임명 철회, 지명 철회를 요구했지만 오늘 또 그 오늘 기한으로 해서 재송부 요청을 그 윤석열 대통령 했기 때문에 내일 아마 임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기간 내에 장관으로서 기간 내에 뭐 위법적이거나 뭐 불법적인 뭐 했을 때 탄핵 그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지금 이게 임명해도 탄핵 소추안을 내려면 그게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소추안 내려면 바로 그게 필요하다니까. 그렇죠. 그렇게 위법한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진숙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박문진 이사 선임할 때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탄핵안을 내려야 되고 그래서 제가 여기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한테 너무 다그치지 마시고 제가 저는 환노 의원도 아니고 저는 같이 하자 해서 가서 저기 했던 건데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그 권익을 지키고 그리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그런 임무를 하라고 한 직책 아닙니까? 근데 반노동 언사를 엄청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뭡니까 그게 저기 그 뭐가 폭탄 뭐 저기 손해배상 폭탄을 터뜨려야 된다. 그리고 최대한 민사소 오래 끌어서 가장 판단을 이렇게 해야 된다. 노조는 뭐가 약이다. 이러면 몽둥이가 약이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을 어떻게 노동부 장관 임명하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헌법소원으로 내야 되나? 왜냐하면 배치되잖아요. 배치된 인물들을 계속 임명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돌아오면서 이게 그 탄핵소추안 내리려면 이 지휘에서 위법하거나 이런 걸 했을 때 그 소추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 헌법소원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왔거든요. 노희 변호사께 하나 여쭤보면 지금 이제
뭐 임명된 국무위원 장관을 탄핵하려면 위법 사유가 발견돼야 된다는 것인데 뭐 발견돼야 해야지, 된다는 것이 결국 헌법재판소에 가서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 영토주권에 대한 것 또 독립운동에 대한 이런 발언이 이게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였어. 여서 임명이 되자마자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탄핵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아 다르고 어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해버려도 직무가 정지되진 않습니까? 아니 탄핵 안만 소추하면은 직무 정지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헌재에서 결정이 나기까지는 어쨌든 간에 그 직무는 정지가 예. 되니까 이제 기각이 되거나 뭐 이제 잘못되면은 이게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6개월 동안이나 뭐 이 동안에는 사실은 일을 못하게 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위법사항도 없는데 막 그렇죠. 억지로 한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런 얘기 나오니까 답답한 거죠. 심정 뭐 하고 싶은 심정 충분히 이해하나 예. 이진숙 같은 경우는 임명되자마자 박문진 이사 선임 그 2인 체제에서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사유로 해서 했던 거고 지금 노동부 장관 아직 임명이 안 된 상태예요. 또 장관이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걸 핑계로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소추안을 그렇죠. 내야 되는 거지. 예. 그 전에 발언의 행위는 해당 사항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네. 뭐 그런 내용은 이제 잘 네네. 이해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새벽 강단님께서 변 대표께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평소에 이제 김문수 지금 이번에 장관 후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한 말씀 이렇게 질문을 좀 하라고 하는데 김문수 계속 저 방식으로 가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니라 오히려 친일로 앞장서서 정말 국가 정체성 전체를 계속 흔들고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대권 행보로 가는 것 같아요. 네? 네, 뭐요? 대권 행보로 지금 대권 행보요? 한동훈이 지금 이 이재명 대표하고 이 양자 지지율에서 이 더블 스코어로 폭락해 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지지율 한번 2, 3% 따라 붙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왔는데 이재명한테 너무 큰 차이가 나니까 이제 이러면은 야, 좀 바꾸자 됐는데 해가지고 오늘 아마 보수 유튜버들은 전부 다 이제 여론조사에서 김문수가 거의 60% 70% 대권 주자로 지금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아마 머릿속에는 노동부 장관보다는 대권 주자라고 해서 행보를 아마 과감하게 지금 태극기 부대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어제 그러면 청문회 때문에 오히려 그렇죠. 보수 진영 보수 쪽에서 그 쪽에서는 오히려 잘했다 이렇게 지금 보수정에서 엄청나게 올라왔죠. 뜨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야, 이게 같은 국민이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김문수가 저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보수의 정체성을 소신 있게 발언했다는 게 지금 보수 진영의 입장이죠. 일본 국민이 되는 게 보수의 소신이다. 예. 이것도 다 잘 연결이 안 되는데요. 뭐 하나하나 디테일한 건 모르겠는데. 예. 근데 사실 예를 들면 한동훈과 비교했을 때 예. 한동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에서 볼 때 왜 맨날 진중권 저 뭐 김경리 이러냐 이런 데 대비를 했을 때는 야 김문수가 진짜 보수다 이런 여론 확 불어일으켰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